집 안 사요. 예. 정부 대출 규제 효과. 서울 아파트 매물 쌓인다. 과연 그럴까요? 예. 자, 스트레스 DSR. 예, 그러니까 이제 가상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예, 가상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가상금리 올라가고 또 이제 예전에는 50년 만기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제 30년 만기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총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적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다 정부가 내놓은 규제다. 그래서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만큼 지금 대출 한도가 이제 적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으로 서울 아파트가 상승폭도 지금 3주 연속 이제 줄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6월달, 7월달 예, 아파트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그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8월 둘째 주 0.32%를 정점으로 해서 셋째 주 0.28%, 넷째 주 0.26%, 9월 첫째 주 0.21% 등 3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세도 좀 주춤하다. 네,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 꼭 이거 아니더라도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고 또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또 많이 늘어났었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 거래량 넘어섰습니다. 예, 네, 작년 거래량 넘어서 이제 거래량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냥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건 당연히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좀 있어야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수 국지수는 예, 8월 둘째 주 104.8을 기록한 뒤 9월 첫째 주에는 103.2로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예, 반대로 100 밑으로 떨어질수록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스트레스 DSR 이제 시행이 되면서 예, 시행이 되면서 지금 2단계죠. 시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서울의 아파트 매물도 조금 좀 늘어났다. 예, 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예, 7월 달에 정점 찍었죠? 네, 그렇죠. 예, 7월 달에 정점 찍고, 지금 8월 달에 좀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가면은 뭐 한 6천에서 한 6,500건 사이에 좀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싶고요. 예,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예,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었고요. 예.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여기서도 지금 나오지만, 예. 뭐, 최근에 매물 적체 현상과 집값 상승폭 둔화가 반짜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을 했다.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왜냐면요.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미국발 금리 인하가 지금 앞으로 이제 예, 시장에 네. 또 커다란 또 변수죠. 네. 예. 또 미국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도 어차피 금리 내릴 수밖에 네. 예, 없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에서 올해 발표한 이제 대책들이에요. 네. 올해 발표한 이제 대책들이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예. 주택 공급 확대 못 시킨다. 예. 그러니까 너무 장기적인 대책이라는 거죠. 네. 뭐 재개발 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88 대책도 그런 거잖아요. 88 대책도 재개발 재건축 뭐 절차 간소화하고 네, 예, 활성화 시켜서 개발하겠다. 아파트 공급 늘리겠다. 네. 예, 그거 5년 안에 공급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그린벨트 해제해줘서 아파트 공급 늘리겠다. 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출에 대한 규제에서 이제 수요를 지금 이제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누르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데 지금 나온 대책들 110 대책 마찬가지고 네. 88 대책 마찬가지고 예, 주택 공급 확대가 단기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제가 볼 때도 지금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예, 이렇게 이제 좀 저도 이제 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좀 이제 앞으로 이제 하급지들의 거래량들이 네. 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네. 어찌됐든 뭐 이제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 신생아 대출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좀 하급지들의 가격이 좀 더 늘어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잖아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어떤 지역에 거래가 많이 되냐면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이 적으신 분이 들어갈 수 있는 하급지들의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왜? 금리 인하가 되면 그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하급지들의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좀 하급지들의 좀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예, 이렇게 상당히. 이제. 예, 상당히 농후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그다음에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 예, 정비 사업 입주 물량 충분. 정비 사업 입주 물량 충분. 예.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서울에 정비 사업을 통해서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예전 같이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많지도 않고요. 네. 예,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서울에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랫동안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조합 사업입니다. 철저하게 민간 사업이에요. 지금 뭐냐?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서울에서 많이 진행을 하면서 철저하게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이 큰 지역들, 즉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이 다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남아 있는 지역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다 떨어지는 지역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일반 분양분이 적거나, 예, 일반 네. 분양분이 적거나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지역,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 물량이 많아질 수가 없어요.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자, 지금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 자,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졌다라는 의미는 주민들이 원해도 못 가는 지역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예, 이익 사업. 예, 그런데 어떻게 정비 사업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라는 건지.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 요인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가격 변동은 단순하게 한마디로 판단이 없다. 당연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대출을 집을 샀을 수도 있다. 예, 지금부터 네. 시행이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긴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예, 그러니까 원인 중에 하나긴 하죠. 네. 예, 전세 사기 위해 지금 비아파트 임대시장이 무너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원하는 비아파트 임대시장 네. 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까 그 126%. 예. 그거 공시가격 126% 그 가격 통제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럼 살아나는데. 예, 그럼 살아나는데.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가격 통제잖아요. 전세 가격 통제. 공시가격 126%. 그죠? 근데 왜 이거는 지금 뭐 최소한 감정평가 기준 도입 하기로 했었으면 빨리빨리 도입을 하든가. 그죠? 최소한.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거가 지금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자, 그럼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이번에 88 대책이 나왔는데, 과연 이번에 88 대책에 나온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네.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인가? 예,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전세 사기를 비롯한 빌라 시장에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빌라 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럼 이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려면 우리가 공시가격 126%를 완화시켜주고 보증보험도 한도를, 그러니까 보증보험 한도가,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보증보험도 네.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네, 어차피 우리가 보증보험 되면은 지금 보증보험 안 돼갖고 공시가격 126%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그거 완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우리, 자유날다님은 지금 하셨나봐요. 예, 감정평가 금액. 여러분들, 이거, 우리 자유날다님께서 그 댓글 달아주신 거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예, 감정평가 금액이 최근 1년간 거래 시세. 이 정도만 나와도 괜찮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정금액의 90%까지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또 10년 평균으로,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게 얼마나 어폐가 있는 게. 10년 평균으로 정비사업 통한 입주 물량이 2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올해와 내년은 예년 평균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자, 서울의 아파트 필요한 수요가요. 네, 4만 5천에서 4만 8천 가구 사이입니다. 근데 서울은 정비사업 외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기존의 입주 물량 2만 가구도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턱없이 부족했던 거라는 거죠. 그죠? 왜 서울의 아파트,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필요한 그 입주 물량 수요가 1년에 4만 5천에서 4만 8천 가구거든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10년 평균 2만 가구 정도 자체가 필요한 수요의 50%도 안 되는 거예요. 50%도.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평균으로 해서 2만 가구 됐는데 이거보다 높다. 그래서 지금 시장, 여기 시장이 필요한 수요에,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한예표랑 입주물량 있잖아요. 네. 그 막 박근혜 정부 끝나고 문정부 들어설 때 그때 1년에 4만 가구였거든요. 지금 네.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네,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2018년, 19년 네. 그 당시가 네. 4만 가구 약간 못 되게. 네. 예. 예. 필요한 가구 수가. 예. 근데 그때부터도 이미 그랬는데 네. 지금도 뭐. 근데 지금 10년 평균 2만 가구. 아, 네, 택도 없는 거예요. 네. 네. 이미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거.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거를 잘 이게 이거를 잘 한 파악을 그러니까는 지금 이 요 내용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하면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지금은 이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통화 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비교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노 대통령 때는 IMF 극복을 위한 통화량이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문 대통령 때는 코로나 19 직후 상황과 공급 부족이 맞물려 집값이 몇 년간 지속 상승했던 거고요. 근데 그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시장의 유동성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예, 주택 가격 그때하고 좀 다르다라는 네. 내용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그 문정부 시절에 공급 부족 맞물려 가지고 집값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네. 뭐 저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규제 역효과로 이게 좀 있지 않았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뭐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를 하니까 네, 예, 다주택자들도 물건 못 팔아요. 네. 예, 어떻게 예, 다주택자 그 당시에 뭐 3주택자 뭐 몇 프로 중간 30% 중과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양도소득세 80% 내고 어떻게 팝니까? 네. 예, 80% 내고. 그죠? 예. 거기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주택이 때 처음부터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을 내놨으면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거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역에 이제 주택 공급을 한 거죠. 자꾸 만데다 지역 예. 숫자 맞추게만 하다 보니까 예. 숫자만 늘리는. 예, 집값이 오른 거는요. 예, 보면 이제 이것도 좀 집값이 오른 거는 4월 말부터 5월 말부터 5월 4월 말 5월부터 전환해서 서울 경기도 인기 지역 신축 아파트. 아니 모든 사람들이 서울 경기도 수도권의 인기 지역에 신축 아파트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공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지방은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지금 주택 시장 자체가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지는데,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이제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 정책 자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책 자금을 살 수 있는 집들은 인기 지역의 가격들에 보면 많이 있지 않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하급지대 좀 가격이 네. 좀 이제 하급지대 거래량이 좀 늘어날 거다. 인기적인 예. 금액대 안 맞으니까. 예. 네. 못 들어가는 게 아까 뭐 이제 경기도권에 거의 뭐 30% 이상이니까. 구역이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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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시중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는데 정책 모기지금리는 올라가지 않아 차이가 벌어지는 역전 현상이 있어 지난번에 조정한 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도 금리가 좀 올랐죠. 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식을 줄 모르는 전세 불안. 예. 이제 강북 전세도 5억 이상. 예. 지금 서울의 아파트 전세 중위 가격을 보면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1년째 오름세고요. 예, 지난달 중위 가격 5억 3,833만 원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예, 그다음에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지역은 풍기 현상이고 예, 부가연동 힐스테이트 신촌 42제곱미터 전용 42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현금통화 최대 1억 2천. 예, 자, 또 하나 있죠. 또 주담대를 이제 쥔 거죠. 그럼 집 못 사죠. 네. 예, 그럼 전월세를 시한으로 가야죠. 네. 이제 잠깐 예. 기다려야 되니까. 예. 그럼 전세 가겠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계절적인 이제 또 이제 이사철이죠. 네. 그렇죠? 예.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예. 대출 제한의 제동이 걸린 실수요자들이 매매에서 전세로 발길을 돌리면서 또다시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 예. 예. 그다음에 월세 가격도 풍선 효과. 아, 그렇죠. 예. 전세 조건부 대출 다 막는다고 하니까. 예. 그렇죠? 예. 거기다가 입주 물량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입주 물량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최선의 대책은요. 최선의 정책은요. 주택 공급을 단기적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택 공급 단기적으로 확대를 못 시킵니다. 어렵죠. 확대가 불가능한 얘기죠. 예. 불가능한 얘기죠. 예.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주택 공급해야 되는데 예.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단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아니면 서울의 외곽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대체재 뭐 신도시 상비 신도시라던가 그렇죠. 예, 삼도시 신도시라던가 뭐 이런 것들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 상비 신도시 지금 발표된 지 벌써 4년째인데 예. 예, 지금 뭐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이번에 뭐 인천 개항 시작한다고 하긴 하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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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단기적인 주택 공급은 상대적으로 아주 난 아주 어렵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주택 공급은. 막말로 네. 그런 지금부터 땅을 파도 네.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면은 꾸준하게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데 계속 그런 대책들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각자 도생 하셔야 됩니다. 각자 도생. 예, 각자 도생 하셔야 됩니다. 예. 학교 찾아야죠. 예.